부분이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. 예. SOC 도로하고 철도는요. 예. 그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. 아, 유엔 대북 제재하고 예, 상관없습니까? 도로하고 철도를 막아버리면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SOC에는 제재가 안 들어갑니다. 첫 번째. 아하, 물건이 두 번째는, 왔다 갔다 예, 하는 것만. 두 번째는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점이 언제라는 시점이 없어요. 없죠. 없습니다. 네네. 그다음에 14선언도 14선언 이행하면 모든 게 다 대북 제재 걸립니다. 네. 거기 언제라는 시점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어느 언론에서 아마 발전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핵심이 이제 경제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하나는 전력. 하나는 도로 인프라, 철도 예, 인프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의지를 전달하는 거지 당장 지금 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. 뭘 할 수는 없다. 또 한다고 저런 선언이 왜 문제가 안 되냐면 SOC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.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시점도 없다. 없기 때문에 그렇기 예.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다.